네, 안녕하십니까. 어머니 한동아 원장입니다. 아, 제가 다시 재발을 했군요. 감기 증상. 이거는 감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겠고, 또, 뭐, 소염 진통제나 그런 약물 때문에도 그럴 수 있겠는데. 매년 겨울마다 이제 재발이 되는 상태를 또 여지없이 반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봄에 그렇게 치료를 하고 나서 증상이 좋아졌으면, 또 이제 겨울이 되면서 증상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었으면, 미리 좀 작업을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지금 자반이 이렇게 만지진다 그랬는데, 일반적으로 이제 자반이 만져지는 게 일반적입니다. 촉진성 자반증이라고 표현하는데, 이제 자반 부위 자체가 좀 심하게 나타나면서 자반이 만져지는 경우도 이제 굉장히 흔한 증상입니다. 약간 좀 증상이 약간 심한 거죠. 그렇게 되면 따갑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. 12월 1일 날 예방접종은 당연히 지금 안 되겠습니다. 치료를 좀, 약물 처방을 해서 좀 치료를 했으면 좋겠는데, 답변 확인하는 대로 한번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증상을 좀 이제 치료를 하면서, 좀 길게 좀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, 예상되는 시점 이전에 다시 한번 좀 증상이 다 사라지더라도 예상되는 시점 이전에 작업을 좀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우시겠지만, 뭐 지금 방법으로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관리를 하는 게 최상 방법입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문의를 주셔서 전화상으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